2013년 2월 8일 전국의 일지. 드디어 내가 로그를 찍는다. 와, 건물도 너무 높고 도로도 막 5차선 막 이렇게 있고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처음에 딱 서울 왔을 때는 뭔가 이제 여기서 나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나. 저 숙소 들어와서 한 몇 달 됐나?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막 컵라면 먹으면서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냥 집에 하고 나서 보니까 메인보컬로 나왔는데 다른 팀들은 메인보컬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멋지고 잘생기고 난 뭐지? 내가 과연 이 팀의 메인보컬이 있어 있는 게 맞나? 늘고 잘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줘야 되니까 행동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나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보컬 연습 시간이라는 개념을 없앴어요. 차에서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타임에는 그냥 무조건 다 노래 부르면서 멈추지 않을 날 여기 우리 함께 Tell me your every story Tell me why you don't stop this Tell me why you still walking Panjira 트위터 카페 글을 자주 쓰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며 제게 작지만 되게 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쌓이고 또 여러분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맞는 걔 내 동생 요 근래 가장 이뻐진 내 동생 근육남 근육이 많다 근육몬 너무나 많이 말했지만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뭐 소년에서 뭐 거의 남자로서도 가장 빛나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 깊게 안 파지만 뭐든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성격을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도 정국이 같은 경우는 무언가 여러 가지가 다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되게 부러운 거고 그리고 걔는 평균 이상이에요. 한번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다 평균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작곡, 작사, 그리고 노래,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다 자기의 느낌을 정말 정말 제대로 배우면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정말 멋진 하나의 컨텐츠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는 정말 다방면으로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구나를 느끼는 친구고 정국이도 노래 너무 잘하고 무대 잘하고 그리고 막내 정국이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어 너무나도 다 잘하는 친구니까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뭐 최근에는 뭐 영상도 자기가 직접 찍으면서 뭔가 이렇게 멤버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그 무대면 뭐 무대,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얼굴이면 얼굴, 빠질 게 없는 친구라서 그게 부러워요.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게 있어요. 나이예요. 나이가 정말 부럽습니다. 존경해요, 나이를. 정말 멋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 멋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막내라는 게 형들한테 좀 뭔가 다르게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 동생이 자기가 느끼던 걸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게 형들한테 정말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존경은 그냥 잘하는 모습 보면 그냥 항상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고 항상 물어보고 있고. 형국이는 방탄 안에서 딱 뭐 식상할 수도 있지만 딱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도 많이 주고 딱 막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 이제 저도 이제 외부 작업도 많이 하고 많은 뮤지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제가 여태 본 뮤지션 중에 가장 재능 있는 주변의 동료들한테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만큼 재능 있는 친구 못 봤다고. 다들 수긍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다들. 형. 정국과 전성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방탄소년단 정국은 밝게 빛나지만, 네. 정국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뭐가? 왜 초라해? 왜 한없이 초라합니까, 정국은?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했었고. 네. 정국이는 사실 뭐 잘하는 게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부터 일을 해가지고 사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그런 걸로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순간 아주 멋지게 이겨내고 그냥 이제 자기만의 자아가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른스러워졌다는 말도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좀 사람다워졌다? 좀 사람다워졌다? 약간 그런. 그전엔 뭐였는가? 그전엔 그냥 약간 좀 철부지 같은. 그전에 그냥 어렸어가지고. 맞아. 그렇지. 진짜 어렸대. 다 어렸어. 어렸지. 정국이 사춘기 때 데뷔했으니까. 그렇지. 정국이는 막내였고. 뭐, 물론 우리 다 말대로 어렸었지만.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정국이 진짜 우리 중에서 제일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포용할 수 있는. 다 형들이 만든 겁니다. 정국이한테 뭐 서운했던. 저는 뭐 서운했던 점, 미안했던 점이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굳이 꼽자면 뭐 한 2년 반쯤 전이었나요? 3년 전쯤이었나요? 저희 모두 다 같이 힘들 때, 정국이가 대화를 시도를 안 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아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대화를 했잖아요. 2년 전에요?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했어요. 아, 대화 좀 해주지. 아 저도 서운했어요. 왜 안 해줄까? 서운했지. 나는 이제 잘릴 위기에 있었지. 야, 나는 이미 같이 나갔었어. 야, 나 나갔을 때 정국이 이것만 생각한다. 형 간다 그러니까 정국이하고 막 부둥 잡고 막 울었잖아요, 막 그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정국이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아 정국이도 사람이구나. 정국이도 얘가 힘든 건 티를 안 내니까요, 걔는. 근데 제가 그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네, 저 처음 겪은 일이라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시간 힘들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핑 돌아보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언제 핑 둔 거야? 내가 진짜 부탁 때 재보면 진짜 아깝어? 아 이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살이 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 갔어? 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전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든 거는 그냥 혼자 힘들면 되는데, 주변 이제 멤버들이 힘든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든 것보다 몇 배로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국이가 빠지면 되게 데미지가 세요. 물론 7명 누가도 그렇지만 정국이는 어쨌든 역할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본인이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정국이가 빠지면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진짜 소유욕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표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제가 정신 연령이 15살에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15살에 연습생이 됐고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또 옆에 항상 6명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보고 느끼는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멤버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형들 보면서 자극받고 좀 뭔가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그게 뭐 뚜렷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제 자신을. 올라가지고 옆에서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를 키운 거죠.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저는 이제 막 이제 스케줄이 막 뭐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옆에서 형들이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좀 말도 좀 뭐 속내를 막 되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약간 말도 좀 없고 되게 침착한데 예. 그래서 뭐 힘든 거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맨날 아 저 힘든 거 없어요 형 맨날 힘든 거 없어요 맨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날따라 계속 힘든 거를 다들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정국이가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저는 형들이 힘든 게 제 유일한 가장 힘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와서 여기서 성장하고 처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던 열다섯의 나 형들이 저를 이제 채워줘서 이제 지금의 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성격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인격체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퍼즐을 맞춰준 것 같아요. 제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 그러니까 데뷔한 시점부터 어쨌든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두 개의 자아를 따로 분리를 쉽게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은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전국 쪽이기 때문에 아, 굳이 내가 이 좋은 거를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차지하는 부피가 되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저희 7명 쭉 지켜봐 주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은 아미 여러분들의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성과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만큼 따라와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도 좋았지만 그 운도 뭔가 저희가 만들어내고 팬분들이 만들어낸 그냥 무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아무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없으면은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미 여러분들한테 받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뭔가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해주고 그걸로 또 위안을 받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속에 닿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 샷 따뜻한 차례를 마시며 처음에 술을 얼굴에 보며 넌 빛을 거야 호력이 매직 샷 굉장히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팔이 닿고 발이 닿고 내 폐가 닿고 내 친구가 닿을 때까지 정말 노래를 하고 싶은 생각 꿈을 건너서 숲을 넘어라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오는 걸 알면서도 별처럼 너의 하늘에 머물고 싶었어.